친구들 왔을 때 자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걸 이제 배스킨라빈스 큰 걸 먹어서 받았거든요. 먼저 자기소개를 짧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요. 2년 5개월 정도 자취를 하고 있어요. 성남 중에서도 중원구? 네, 맞아요. 중원구. 진짜 오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아 주차를 아예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대놓더라고.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주차를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바닷가 같은데 그 길가에 대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놓아요? 이게 국룰인가 봐요 여기는? 신기하네.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실례 건넨다면 성함이 김보빈이고요. 보빈님 집에 와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비스직이어서 오늘은 다행히 쉬는 날. 아 일요일 날 쉬시는 네. 날이어서 쉬시는 날 또 촬영 영이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실례 건넨다면은 왜 이쪽에 살고 계신지. 제가 원래 지방에 살고 있었다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왔는데 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남한산성 안으로. 그러니까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집을 알아보고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어디여도 상관이 없었겠네요. 고등학교를 성남으로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성남 쪽에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성남. 그러면은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예전에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막 VIP 라운지들 있잖아요. 사모님들 커피 나르고 살짝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반갑네요. 비슷한 그럼요. 이제 직종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것 같고 뭔가 이 동네만의 뭔가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이 동네 특징은 일단 시장이 가까이 있고 그냥 조용해서 살기 좋은 막 그래요? 시끌시끌 이런 동네는 아니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시장 가면은 바둑도 치고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 대학교가 앞에 있어요. 그죠? 을지대학교인가요? 네 맞아요. 완전 TMI이기는 한데 그 간호학과 썼다가 떨어져갖고 아 여기요? 여기 있는지 몰랐어. 그러면 일단 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빌라인데 1층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진짜 걸어서 거짓말 아니고 10초면 아 10초도 아니지 아, 10초. 문 열자마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때요? 편의점이 바로 밑에 있으면 좀 좋은가? 근데 저는 안 가게 되더라고 잘. 왜요? 글쎄요 그냥 막 집에 있고 싶고 너무 귀찮아요. 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좋긴 한데 네. 그렇게 막 여기 살면서 많이 이용해 본 적은 없다. 아 그래요? 이게 좀 그런 건가? 너무 가까우면 네. 가까운 음식점은 잘 안 가거든요. 그런 가까우면 느낌. 안 가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진짜 안 가게 되는? 그리고 여기가 집이 몇 평 네. 정도 되죠? 여기가 한 6평? 6평? 7평? 그 정도? 그러면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반전세를 해가지고 천에 40으로 천에 40?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네. 바로 신발장이 있어서 한번 좀 열어볼게요. 네. 딱 1인 가구가 살기에 딱 적당한 그게 신발장이. 그리고 이거 앞에 뭔가를 붙이셨네요? 이게 자석인데 그거를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사무용품으로도 쓸 수 있어요. 나갈 때 빨리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넣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혹시 집을 구하실 때 뭔가 이런 걸 중점에 두고 구했다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일단 화장실.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야 되는 거. 왜냐면 통풍이 돼야 되니까. 근데 화장실에 지금 창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다른 거 본 거는 혹시 신축 그리고 옵션 풀로 다 있는 거. 풀로 다 있는 거. 이제 들어가면은 구역을 나누자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 주방, 침실, 거실 이런 느낌. 일단은 중점적으로 보셨다는 화장실. 근데 여기 환풍 이런 게 다 있는데도 창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습해지면은 일단 냄새도 나고 꿉꿉해지니까 일단 화장실이 필요했는데 아 창문이 필요해. 보통 화장실은 필요하죠? 네. 일단 그냥 넓은 거를 선택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조금 신기했던 괜찮습니다. 한 짝 나눠주려고요? 통 한 쪽도 다. 보통 이러면 손님을 위해서 두 쪽 다 주지 않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둘 다 주지 않아요. 여기가 좀 신기했던 게 바로 세탁기가 있어갖고 따로 디스펜서로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네네. 이게 뭐 세탁용도 되고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세탁용으로 이게 자석이 다 이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붙일 정도면은 샴푸랑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서 쓰려고 했나? 그 좋은 생각인데요? 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아, 이게 사실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어차피 샴푸를 큰 거라서 저렇게 다 짜놓는다는 게. 근데 왜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집을 일단 봤을 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톤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화장실은 약간 그레이 톤으로 다 맞췄거든요. 어쨌든 타일이 그레이여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이거 좀 열어봐도 되나요? 네. 수건이랑 이제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샴푸를 이렇게 써요? 여행 갈 때 이렇게 작게 작게 쓰려고? 약병 아닙니까? 네, 미용실에서 그렇죠? 받은 걸로. 샤부스가 없네요 근데 여기. 네 부스가 없어요. 근데 일단 화장실 자체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서. 아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스티커 샀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딱 붙이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만 쓰시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거 떼고 싶으면 어떻게 떼요? 그거를 아직 화장실에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치약인데 비건 치약? 그런 걸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원래 치약은 고기가 들어가나요? 그... 고기는 아니고 이게 약간 환경 생각해서 뭔가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치약 자체가 예쁘게 나오네요. 예뻐서 샀어요. 예쁜 것도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거실 쪽인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먼저 조금 찍어볼게요. 네. 들어가자마자 좀 테이블 같은 거를 냈었어요? 아, 이거를 산 게 모양이 독특해서 산 이유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발 신을 때도 빨리 이제 앉아서 신고 싶어가지고 산 이유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으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렇게는 안 해요 거의. 사실 이렇게 놀려고 해도 실제로 그냥 꾸기면서 네. 나가도 네. 신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거는 일단 네. 샤워를 한 다음에 여기 앉아 있거든요? 이러고 핸드폰 조금 하다가 이제 머리 말리고 그럴 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나름 집에서의 행복? 아, 그렇게 샤워 루틴까지 네.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쨌든 하나의 원룸이니까 좀 이렇게 나름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쵸. 이것도 이제 옵션이어가지고 행거가 다 옵션이어서 여기 다 옷을 놓고. 되게 신기한 옷이네요 이거는. 이거 가운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게 또 이 수도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옷이. 위에 이걸 붙이신 거죠? 네. 옷을 박았어요. 어쨌든 이게 없으면은 너무 다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물건들을 최대한 가리시려고. 굉장히 집이 좀 뭔가 되게 예쁜 집 브이로그의 느낌으로 꾸미셨네요. 맞아요. 여기는 화장하시는 공간인가요? 네. 저는 일단 밖에 나가서는 화장을 못해서 똥손이어가지고 막 차 안에서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다 하고 그리고 이 각도가 아니면은 저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아, 본인만의 그 루틴이 네. 확실하게 있군요. 다른 집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화장을 이쪽에서 네. 하고 옷을 입고 네. 이제 이런 루틴이 맞아요. 같습니다. 여기서 네. 최대한 동선을 활용하죠. 여기서 어쨌든 제 생활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주방에서 혹시 식사를 다 집에서 해드시나요? 거의 해먹어요. 시장에서 장 봐서? 네. 어 왜요? 왜 웃는 건데? 아니 저 그 시장 할머니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혹시 밥솥이에요? 네. 1인 가구들한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니퍼룸? 네. 어 귀엽다 진짜 이거. 그쵸? 봐. 그래서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소꿉놀이 하냐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 머그컵이거든요? 딱 요 정도? 네. 진짜 굉장히 아담한 정말 1인 가구예요. 색깔도 되게 많아서. 근데 사실 궁금한 게 밥을 많이 해먹어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1인 가구들이 햇반 같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또 밥솥을 이제 산 이유가 햇반은 약간 좀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조금 못 먹겠더라고요 햇반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밥을 직접 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 들어서. 그러면은 해드신다고 하니까 냉장고를 또 안 열어볼. 근데 거의 제가 냉동식품을 후라이팬으로 해서 먹는 거여서. 아 근데 진짜 되게 꼼꼼하시다. 하나하나 이런 거를 해놓으시네요 집게로. 네. 그리고 밑에 냉장실 그러면은 이렇게. 술을 하나도 안 드시죠? 거의 안 먹어요. 그래요. 응.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술을 안 먹는 사람의 냉장고라니까. 이건 술이야. 그러면은 집에서 밥을 다 해드시면은 아침도 해드시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부지런할 때는 아침까지 다 해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피곤해서 못 해먹고. 아 이제 힘든 나이? 네 이제 나이가 차니까 아침에 나이지. 그냥 잠자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쵸 힘든 나이지. 네, 원래는 오케이.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는 취미의 공감? 일본을 좋아하시나 봐요? 일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책을 샀는데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오 그래도 좀 많이 하셨네. 그래요? 아니, 새 건데? 아 새 건가요? 그러네.
아 나는 아 중간에 여기 이건 알라딘에 그대로 갔다 왔어요. 중고 서점에. 오, 그리고 소화기를 또 구매를 해놓으셨네요. 네, 혹시 몰라서. 근데 되게 귀여운 소화기다. 써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약하게 생겼는데 칙칙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집이 조금 지금 넓이가 좀 여유가 있는데 작은 싱글 사이즈를 구매를 하셨네요.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중학생 때부터 계속 쓰던 거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싱글을 갖고 온. 왜요? 발리. 그렇게 있어도 확대할 수 있지. 아 왜요? 너무 나의 찬란한 과거 아닌가?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긴 한데. 네, 싫으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 정도예요? 그럼 취미로 뭔가 발레 같은 걸 좀 하시나 봐요? 네, 취미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간 지 꽤 됐고 예전에 이제 발레를 했었어요. 발레만이 주는 뭔가 매력 같은 게 있어요? 발레 하면 일단 자세가 진짜 고다지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은 네. 많이 좀 안 좋아졌지만 그 몸이 이렇게 딱 잡혀지는 느낌? 허리가 딱 펴지는 느낌 딱 들어가지고 요즘 취미로 발레를 배우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식사하시고 네, 여기서 거의 뭐 밥 먹고 핸드폰하고 뭐 노트북하고 그런 걸 다 여기서 해요. 이거 뭐예요? 아까 봤는데 슈레더라는 건데 종이 슈레더? 네, 종이 같은 거 이제 문서 같은 거 다 파쇄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버튼 떼서 이렇게 다 찍찍찍찍 나오는 건데 오, 네네네. 택배 같은 거 받았을 때도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박스 다 뜯고선 이걸 해가지고 다 갈아내요. 여기서 더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친구들 왔을 때 자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이걸 이제 배스킨라빈스 큰 걸 먹어서 받았거든요. 귀여워. 나는 여기서 자고 공기 매트를 깔아가지고 아유. 이불 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라 이러고선. 그리고 제가 시리얼을 좋아해서 시리얼을 이번에 대용량으로 샀거든요. 몸이 반만한데? 원래는 진짜 쪼만해가지고 맨날 막 먹으면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시장 가서 또 사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요건 이제 커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좋아요. 커서. 아 팝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용량으로 대용량. 많이 먹을 수 있게 아. 저장을 해놨고 아 되게 뭔가 화려하진 않은데 자기만의 그 소소하게 네. 뭔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시는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마사지기거든요? 제가 막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 같은데 이제 해가지고 충전해서 이제 쓰고 발 두들기고 종아리 두들기고 아, 근데 이런 걸 하고 항상 이렇게까지 정리를 완벽하게 놓으시는 거군요. 저라면 이런 거는 진작에 한 번 뜯으면 끝이거든요. 이거를 다 이렇게 말아놓지 않는데 저는 케이블 타이를 모아놔요. 아... 혹시 몰라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꼼꼼하시구나. 나랑 너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또 촬영을 해보시니까 처음에 너무 긴장됐는데 이제서야 좀 풀리는 것 같네요. 다시 할래요?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뭐든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9월 달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놨는데 바로 여기가 집이 계약이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 굉장히 2년 반 살면서 애정하면서 정말 이쁘게 꾸미고 했던 데인데 새로 오시는 분도 그렇게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채널 볼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한 끼 줍쇼 제가 메뉴 고르면 되는 건가요 혹시? 아 진짜로요? 여기 표시해놓은 데서 하면 되는데 원래는 그럼 이거 해주세요. 2번 다 하시면 제가 3번 읽어드릴게요. 2번 물 2분의 1컵과 청주 1큰술 설탕 1큰술 간장 1큰술 달걀밥. 달걀밥. 달걀 살이 빠졌어.